자, 이제 아이즈원이 무대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누구 넘어졌나요? 아니죠? 예. 진짜 긴장되는 순간일 거예요, 지금. 12명의 아이즈원 멤버가 지금 무대 위로 저 친구는 길을 잃었네요. 중간에 혼자 우리 유진, 예나, 채원, 유리, 나코, 사쿠라, 원영, 은비, 히토미, 민주, 채연, 혜원양까지 지금 모두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너무 춥죠 지금. 네. 자, 일렬로 난리 났어요 지금. 어디가 앞이에요 뭐 이러고 난리 났어요 지금. 자, 조금만 이제 옆줄을 맞춰서. 자, 안대가 안 벗겨지게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아이즈원 친구분들. 자, 마이크를 좀 네, 받아주시고요. 네. 아유, 너무 추워서 지금. 자, 최대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반가워요. 저는 게릴라 콘서트 오늘 MC 맡은 김진수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네, 내가 다니면서 인사를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발팡으로 인사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네, 자, 지금 안대를 써서 안 보이긴 하지만은, 자, 우리 오늘 와주신 비밀 친구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은비 양이 함께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 아이즈원비! 하나, 둘, 셋!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비 형? 네? 왜 그래요? 아니, 우리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왜요? 왜 팬분들 소리가 안 들리실까요? 보통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은 전혀 반응이 없죠? 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안대를 벗으면은 알게 될 거예요. 안대 벗어요? 네, 이따가 조금 이따 인터뷰를 하다가 안대를 벗게 될 거예요. 네. 자, 은비 양 이제 오늘 정말 고생 많았죠? 아닙니다. 오늘 팬분들 덕분에 저희가 힘을 얻었습니다. 네, 이렇게 무대에 올라왔는데 지금 심정이 어때요? 진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엄청 떨리네요. 많이 떨려요? 네. 그 아이즈원 첫 무대 때가 떨렸어요? 지금이 더 떨려요 혹시? 지금이 더 떨리는 거야 지금. 혹시 추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원래 이 정도 하면 좀 웃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나는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지금. 네. 저는 심지어 개그맨인데. 개그맨이야 진짜요? 네, 여러분들 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그맨이었어요. 네. 늦게나마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자, 나코양에게 물어볼게요. 나코양? 네. 마이크 나와요? 나코양? 네. 네네네. 일본에서 게릴라를 한번 했잖아요. 네. 네, 한국에서는 이게 첫 게릴라 공연인데. 맞아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근데 지금 아직 얼마나. 네. 이수한 분들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네. 떨리네요. 역시 떨려요? 네. 네. 아이고,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걱정입니다. 자, 우리 혜원 양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혜원 양은 지금 기분 어때요? 지금 추워요. 아, 추워요? 웃었다. 혜원 양, 네? 지금 웃은 분이 한 몇 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세 분. 목소리로 한 몇 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세 분? 예.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예. 오늘 말이죠. 우리 아이즈원이 아침부터 예,
멤버들이 이제 홍보를 다녔잖아요. 우리 네. 원영양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요? 네, 원영양. 네. 원영양 오늘 어느 동네로 홍보를 갔어요? 저는 홍대랑 대학교를 돌아다녔습니다. 아, 홍대랑 대학교를 돌아다녔어요. 네. 네. 오늘 홍보하면서 뭐 참 좋았던 점. 일단 위즈원 분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 네. 위즈원 분들 아니더라도 네.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좋았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그러면 홍보하면서 오늘 아쉬웠던 점은? 많이 어필을 못했나 지금 약간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지금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아까 홍보요? 네. 아, 일단 오후 5시 여의도 물빛 무대 꼭 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했는데. 네. 네. 혹시 오늘 원영양을 길거리 홍보 보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아, 열심히 안 다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채원양. 네. 네. 혹시 오늘 길거리 홍보 채원양은 오늘 어디로 다녔어요? 저는 동대문을 갔다가 인사동을 갔다가 명동을 갔었습니다. 와, 많이 돌아다녔네. 네. 그럼 오늘 길거리 홍보하면서 네. 혹시 기억에 남는 분 있어요? 강아지 탈 쓴 분이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같이 비올레타 춤도 춰줬었어요. 아, 진짜로? 네. 와, 그러면서 오늘 여기 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혹시? 그 잘 모르겠어요. 일하고 계셔가지고. 네. 혹시 동대문에서 오늘 개 탈 쓰고 계셨던 분 오셨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예. 이따가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자, 혹시 유리양. 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만약에 오셨어요. 네. 이따가 안대를 벗었는데 유리양이 이따가 아, 이 노래만큼 진짜 들려드리고 싶다 하는 노래가 혹시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네. 이제 비올레타로 컴백을 하게 됐으니까 네. 비올레타를 보여드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러면 뭐 이따가 혹시라도 뭐 안대 벗은 다음에 너무 네.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노래를 잘 못 부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조금 네. 미리 안대를 한 상태에서 조금만 불러볼까요, 한번? 네. 너에게 다 옆집에서 원래 뭔가 함성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죠? 구호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유진양은 네. 그러면 혹시 오늘 성공을 했어요? 네, 네. 그랬을 때 혹시 준비한 세레머니 같은 게 혹시 있어요? 성공했을 때 세레머니요? 그러면 만약에 성공했다 생각하고 네. 제가 아이즈원의 게릴라 콘서트 대성공! 그러면은 세레머니 한번 보여줘봐요. 자, 아이즈원의 게릴라 콘서트 대성공! 보지 않고도 웃기죠? 네. 네. 보면은 정말 가관이에요. 나중에 방송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나양. 네. 네, 예나양. 아, 예나양 먼저 전에 히토미양을 먼저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히토미양.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히토미양. 네. 오늘. 네. 몇 분이나 오셨을 것 같아요? 에이. 100명? 500명? 아, 근데 우리 오늘 목표가 1000명이에요. 몇 분 정도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금 불안해서 300명? 300명 정도? 예, 과연 300명 그 이상일지 그 아이일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번엔 그러면은 예나양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나양. 자, 오늘 1000명을 목표로 했어요. 네.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여러분! 실패네요. 야, 매연이 들린 것 같아. 실패인 것 같아요. 실패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와주시긴 와주셨어요. 몇 분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그래도 오늘 추운데 와주신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는 위즈원 분들 아니더라도 한 분이 오셔도 정말 열심히 출 자신 있고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한 분이 오셔도 정말 소중하게 엄청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한 예 오신 분들은 박수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예, 좀 쳐주세요. 예, 예. 아, 괜찮아요. 예, 오신 분들. 예. 좀 크게 쳐주세요. 예, 오신 분들. 예. 좋아요. 근데 한 분은 자. 그러게. 감사합니다. 긴장되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아이고, 안대를 벗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이즈원이 안대를 벗으면 그때 함성과 박수를 그때는 마음껏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진짜 제가 떨리네. 자, 아이즈원의 게릴라 공연. 아이즈원! 안돼, 아직 손대면 안돼요. 네, 제가 안대를 벗어주세요 하면 그때 벗으시면 됩니다. 자, 아이즈원! 안대를! 벗어주세요 하면 벗으라고요. 아직 손대면 안되고. 예, 예. 자, 옛날 생각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자, 자, 아이즈원! 안대를! 벗기 전에 민주양! 민주양? 네, 혹시 자 우리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있으면은 또 평소에 못했던 말들을 이렇게 또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네. 네, 아 마이크에 대고 민주양 그러면은 우리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하나 해주시겠어요? 아, 우리 멤버들 오늘 아침부터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많이 안 오셨더라도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잘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네. 잘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끼리 오늘 정말 고생했고 그 고생한 게 정말 나중에 또 좋은 밑거름이 돼서 또 멋진 그룹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오늘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뭐 이렇게 너무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안대를 벗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15년 만인데 진짜 안타깝긴 합니다. 자, 하겠습니다.